묵상집에 오늘 묵상 본문의 제목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묵상집 사역팀이 그날그날 묵상의 제목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오늘 이 제목이야말로 저의 묵상과 너무나 딱 일치하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다시 재판을 받기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자비로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나 군사적인 제약, 구금의 상태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특별한 자유가 부여되었습니다. 로마의 법체계의 유연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의 말씀을 바울사도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한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권세와 법과 또 그 영역이 지금부터 효력을 미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듯이 가을이 오듯이 새 세상이 오듯이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입니다. 물밀듯이 노도처럼 마치 허리케인이나 토나도처럼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추수의 들녘에서 황금 물결이 순식간에 들판을 지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성경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중학생으로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히 인상적인 것은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야, 너희들의 바로 앞에 있다. 그 표현이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너무나 낯설고 경이롭고 영어라 그런가?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런가? 너무나 멋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잠을 자고 그리고 밭에 가보니 어느새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세, 이 힘, 그 영역을 넘어서고 장애물을 부숴버리는 태풍급의 그 파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분의 가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가운데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집안은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상을 차리면 가족들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에요. 놀라운 돌봄과 그리고 놀라운 그 애정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 안에 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도로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안전망이 있는 안정된 복지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의료, 교육, 그리고 모든 사회 안전망, 행정, 삶의 모든 편의들과 복지들이 그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바울사도도 역시 예수님 바라기입니다. 어떤 비판적인 성경 연구자들은 바울과 예수님은 다르다. 역사적인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르다. 미안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서려고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왜 그가 결정하고 결단했던 그 삶의 순간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계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옵니다.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태풍은 오는 것이니까 힘과 파워와 그리고 영역을 부서뜨리는 기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 봄이 왔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봄은 소리 없이 겨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창문만 열면 미풍처럼 아지랑이처럼 거역할 수 없는 기세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구주가 되실 때에 주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았고 뭐라고 그랬죠? 권하더라, 즉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시켜 주시는 생명의 구속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셨습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생명,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부정한 죄인됨 속에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와 꽁꽁 묶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여기에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아침과 밤으로 자기의 정말 진액이 소진되기까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결과는 어떻죠?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너무나 불행하죠? 오늘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고등 종교의 뻔한 상투적인 가르침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천당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존감과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를 찾아 이리저리 멋진 트렌드 그리고 그런 표현들 그런 것에 대단히 스팟 광고 같은 말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복음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지 그 풍성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공부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긴다 그런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값어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7절 이하로 건너뛰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다시 바울사도는 인용합니다. 왜 인용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여져서 눈은 감겨져서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바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라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인용된 2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6절. 26절을 띄워주세요. 띄워주셨나요? 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렀수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는 못하는도다. 예. 여기에서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면 들었으면 깨달아야지. 예. 그렇죠. 예. 목사님, 그렇죠. 예. 들었으면 깨달아야지. 그런데 왜 못 깨닫는 거예요? 학력이 부족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듣는 사람에게 이해될 얘기를 분명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문서답이 아니라면, 전혀 비상식적인 인생이 아니라면 이해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다음 얘기는 보는 것과 아는 것. 그가 분명히 보게 됐어요. 딴 생각하면서 멍 때리면서 초점을 안 맞추,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죠. 두렵거나 겁이 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눈 뜨고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초점이 맞고 보았다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저게 누군지. 그리고 저것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런데 이 두 사이의 장벽은 뭘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비밀은 하나입니다. 의지적인 거부예요. 그 의지적인 거부의 기관은 뭘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결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여기는 순간 그 자아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가 방해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사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보고 아는 사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풍성함과 부요함의 비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 포도는 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이 열려서 그 비밀에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슬퍼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같이, 아, 25절이 아니군요. 예, 28절이죠. 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것은 바울이 토라져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방법에 그 루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그들이 의지적으로 거부해버린 그 듣고 깨닫는 것 사이의 장벽을,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의 장벽을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이 너무나 아쉬워서 저를 끝까지 어떻게인가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진 채로 한참이 지났는데 저 혼자만 버림받은 듯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별것 없구나. 나는 그냥 그래도 난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생각하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시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멀어져 있고 버림받은 채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은, 즉 성화는 다른 이의 손을 통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그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때도 똑같이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는 어디서입니까? 고린도서에서죠.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이 나오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또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그랬죠.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무려 석 달 동안 바울사도는 그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들에게 전파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란노서원을 따로 세워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계의 메트로폴 로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물꼬가, 축복의 물꼬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축복의 물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물꼬가 흘러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도랑을 이쪽으로 파놓으면 물이, 물길이 그쪽으로 나는 거예요. 축복의 물길이 그쪽으로 나는 거예요. 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적실 하나님 생수의 물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를 만난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물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물고 되기를 자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남아는 사람도 없는 걸?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길가에 돌멩이를 통해서도 소리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성해야 합니다. 요즘 내가 은혜가 좀 식었어요, 컬컬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뜨거, 그래가지고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실 것 같지만 잘못하면 물고가 딴 데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빈 둥지, 메마른 우물, 그리고 강물이 말라버린 와디, 비참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힘이 없고 그 부요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경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저주받은 양심과 우리들의 부정한 자아를 죽게 드려서 우리는 뭐였죠? 예. 듣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장벽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시차가 없어야 하겠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를 주님 복음의 도구로 써 주소서. 바울은 30절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오? 그가 석방되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그의 손은 군인 누군가에게 묶여 있었을 거예요. 화장실 갈 때는 풀어줬겠죠. 그러나 그의 몸은 사슬에 매였으나 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조금도 제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핵심적인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서서평 선교사의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서서평의 이름처럼 서서히 평온하게. 바울사도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하게의 그 담대함이라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명사입니다. 파레시아. 예. 그 대담함이란 뭐냐면 솔직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상태. 얘기해놓고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솔직하고 분명하고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있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대담함입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그냥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런 노골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솔직이 아니라 이 솔직이란 진리를 은폐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러면 내가 내 욕망을 어떻게 드러내기도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어딘가에 은폐를 해둬요. 왜냐하면 가끔 사나운 표정도 지어야 되고 불쾌한 표정도 지어야 하고 맛없다는 표정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나쁜 표정도 지어야 하고 뭔가 은밀한 욕망을 드러내는 표정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딘가에다 은폐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고 예복을 못 입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가운 입어야 돼요. 간호사는 간호사 가운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 안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이 모호하지 않은 거예요. 글쎄요, 믿음이 저에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긴 해야 되는데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표현이 모호해요.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저는 준비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 뿐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파레시아, 대담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사구가 되어서 아주 대담하게 메타파세스 파레시아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대담하게, 예. 담대하게. 예.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 같이 담대하게, 예.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아콜루토스라는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방해를 안 받기는요 사슬에 매였는데 그러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찬송한 것처럼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몸은 사슬에 묶였으나 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담대하여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4년 6개월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아마 한번 석방되었다가 다시 재판을 받고 주 64년에 네로 황제치하에서 아마 순교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영어의 몸이 되고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갇혀있고 그리고 6개월여의 그 3개월의 과동기간을 포함한 6개월여의 4,000킬로의 로마로 가는 여행길 그리고 로마에서의 2년 동안의 반구금 생활 4년 6개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대담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3분의 1이나 되는 신약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가 시간이 남아서 서재와 비서들을 두고 타이프라이터 마치 폭송 가수들이 기타 한 뒤에다가 열대 놓고 콘서트 하죠. 그런 것처럼 타이프 여러 개 놓고 쳤던 게 아닙니다. 그런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말도 오늘 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 많은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옥중 서신으로 아마 짐작되는 서신들은 옥중에서 기록했고 고린도서와 로마서는 그가 전도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기록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기록했던 그 첫 교회의 이야기들 이 모든 시간들을 그는 대담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한다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두렵다, 돈은 우리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약속해놓은 가치의 단위일 뿐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해쳐서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 돈을 주고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를 두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예배는 무르익고 성숙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그 가운데서 자라고 달릴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마음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듣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장벽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하나님 장벽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물꼬가, 복음의 물꼬가 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구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전했던 복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괴계와 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는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 우리는 경계하며, 오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4년 6개월 영어와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탄 없이 말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영광되이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담대하게 구하기를, 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들의 터가 진동하였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니, 하나님 우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달리게 하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한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아젠다가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이, 또 감염병의 확산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과 반비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성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사람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 믿는 자여 어찌할꼬. 깨어 각성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등대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사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감염병의 저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행정관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열악한 지역의 의료진과 그리고 병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또 마음을 함께 모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흩어진 선교사들이 이 사태 때문에 교회가 힘이 약화해지고 재정적으로 약해져서 선교의 하나님 기세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업의 현장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축된 사람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위하여 살 때에 경제는 일시적으로 바람을 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승리하리라 이 확신들이 하나님 경제인들에게 일터들의 생업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병상에 성도들을 주여 붙드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주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묶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양육하기로 세워놓은 하나님과의 약속들 다 이루게 하옵소서 돌보기로 한 성도들 한 명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에게 하나님 디아스포라 교회를 품게 하셨고 난민 선교와 선교지를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감염병과 관련해서 어려워진 생업 경제적인 부진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임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속사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주께서 이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믿는 자만 영광을 볼 것입니다 담대하니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믿고 주여 우리는 달리고 주여 우리는 기대하고 주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물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빗겨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재단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처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를 위하여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과 일터들을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이도 하나님이시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